술 마신 다음 날 해장용으로 쓰이는 음식으로는 쓰린 속을 달래주는 시원한 콩나물국 만한 게 없지요. 이 콩나물이 바로 술이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위장에 쌓이는 적혈을 풀어주는 대표적 약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시기에 우리 식탁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책임지는 반찬이 바로 콩나물이죠. 그런데 이 콩나물이 단순히 반찬으로만 쓰일 뿐 아니라 우왕청심한의 재료로 쓰인다는 것 알고 계신지요? 어린 콩나물 말린 것을 한의학에서는 대두왕권이라 하여 우왕청심한 등 약재를 만드는 재료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콩나물의 풍부한 비타민C는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제대로 먹어야 좋은 것이지요.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와 레시피, 그리고 골다공증에 좋은 콩나물밥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파워TV 심근식 박사입니다.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길 원하신다면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콩나물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 콩나물이 우리 식탁에서는 너무 흔하게 접하다 보니 그 효능이 저평가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콩나물은 웬만한 건강기능식품 저리 가라고 할 만큼 영양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콩나물은 간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 치매 예방, 면역력 향상, 그리고 갱년기 증상 완화 등 우리 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식품인데요. 식물성 단백질의 제왕으로 불리는 콩이 싹을 틔우고 자라면서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상태로 바뀌고 또 콩에는 없던 비타민까지 가득 생기게 된다니 정말 놀랍지요. 그리고 콩나물 줄기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콩나물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장건강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나물 뿌리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데요. 숙취 해소에 좋은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스파라긴산은 피로회복 및 면역력 증진과 간기능 증진 등 여러 면에서 몸에 좋은 성분이니 버리지 말고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나물에는 또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바로 부위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콩나물의 머리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한데요.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며 심장질환, 안질환 등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콩나물을 통해 비타민과 단백질 섭취뿐만 아니라 몸속의 독까지 싹 제거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콩나물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단백질을 보충해주어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니 천연 피로회복제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콩나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최고의 궁합음식 3가지와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는 바로 배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콩나물은 맑고 탄력있는 피부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기침가래를 없애는데도 효과가 엄청난데요. 노란콩의 싹을 틔워 자라는 콩나물은 콩의 단백질과 채소의 비타민 등 곡식과 나물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점은 콩에는 없던 비타민C가 콩나물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콩나물 속의 비타민C의 양은 사과보다 더 많을 뿐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노화를 늦춰주기까지 하죠. 그리고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켜 검버섯과 기미, 주근깨 걱정까지 싹 없애주기 때문에 탁한 피부를 환하게 만드는 미백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콩나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있게 가꿀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콩나물은 피부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 몸속 건강까지 챙겨주는데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땐 뛰어난 해독작용으로 두통을 막아주고 고열로 힘들 땐 천연 해열제 역할을 하며 근육과 펴마디가 쑤실 땐 천연 진통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콩나물에 배를 함께 드시면 시원하고 수분 가득한 배가 콩나물이 잡지 못하는 몸속 열기마저 잡아주기에 해열작용이 배가 되며 기침 가래와 목감기를 잡아주게 됩니다. 배의 진한 과즙이 붓고 따갑던 목의 통증까지 잦아들게 만드는데요. 배를 드시게 되면 배에 풍부한 항염증 성분인 루테올린 성분이 기관지염증을 완화하고 가래를 제거하는 역할까지 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콩나물과 배를 함께 드시면 천연종합 감기약과 같은 세민이 최고의 궁합음식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둘은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 장 기능을 개선해주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답니다. 콩나물 속 수용성 식이섬유가 수분을 흡수하며 변의 양을 늘리고 변을 무르게 만들어 변비를 해결해줄 때 뱃속의 풍부한 펙틴 성분은 체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속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내 환경까지 개선해줍니다. 이렇듯 환상의 짝꿍인 콩나물과 배는 생강을 함께 넣어 차로 끓여 마시면 두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은 시너지를 발휘하는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는 바로 부추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부르는데요. 콩에는 근육 생성을 돕는 단백질의 함량이 콩 전체의 40%에 달할 정도로 아주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콩을 발화시켜 만든 콩나물 속에 포함된 단백질은 그 함량도 높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단백질의 체내 흡수률이 오히려 콩보다 훨씬 더 높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평소 근육에 힘이 없고 소화력도 약한 분들은 콩나물을 드시게 되면 속은 편안하면서도 근육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콩이 콩나물로 바뀌면서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콩렉틴 성분 또한 85% 감소할 뿐 아니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피틴산의 양도 81%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피틴산의 양이 줄어들면 반대로 철분과 칼슘 등의 체내 흡수율은 3에서 4배나 증가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콩이 콩나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몸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로는 덜어주고 활력은 더해주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티아민 성분이 결핍되면 피로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중젖산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몸에 피로감이 유발되기 때문에 평소 충분한 양의 티아민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정력이 약해진다는 말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동의보감에는 고사리를 먹으면 다리가 약해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고사리의 티아미나아제라는 성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티아미나아제는 티아민을 분해하는 효소를 말합니다. 우리 몸속에 티아미나아제가 많아지면 티아민이 부족해서 말 그대로 다리 힘이 약해져서 성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성 피로를 없애고 탄탄한 근육과 스태미너를 유지하려면 콩나물 속에 티아민을 꼭 챙겨 드셔야겠죠. 다만 티아민은 수용성 비타민이라 아쉽게도 체내에 쌓이지 않고 땀과 소변으로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낮은 게 문제인데요. 하지만 콩나물을 부추와 함께 드시면 바로 부추 속에 알싸한 향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콩나물 속 티아민의 흡수율을 최대로 높여주기에 최고의 천연자양 강장제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추 속에 있는 알리신 성분은 뛰어난 원기 회복제이자 정력제로 알려져 있어서 콩나물과 부추를 함께 드시면 피로를 방지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최고의 찰떡 궁합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콩나물 뿌리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아르기닌 성분이 탁월한 해독 능력을 발휘해 체내 간독소를 말끔하게 배출시킬 때 간의 채소라 불리는 부추는 간에 쌓인 피로물질을 싹 분해시켜 매일 아침 우리 몸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깨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인 부추가 콩나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어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몸속 냉기를 차단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소화기관 강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부추와 함께 넣은 콩나물 부추 무침으로 만들어 드시면 한 끼 식사를 책임질 반찬으로 최고일 뿐 아니라 콩나물과 부추의 영양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이 되는 것이지요.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은 시너지를 발휘하는 최고의 궁합인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김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 수가 이미 5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뇨 전 단계인 준당뇨를 합치면 1천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중 5명 중 1명은 이미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당뇨 가능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은 당뇨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 당뇨병의 경우 완치가 힘들어서 만성화될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콩나물이 당뇨의 치유와 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콩이 발화하는 과정에서 이노시톨이란 성분이 풍부해지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B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이노시톨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콩나물에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포도당이 들어오는 것을 억제시키고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김 역시 당뇨에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고혈당으로 인해 혈관과 신경이 손상된 당뇨인들이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소인 비타민 A, C 그리고 E가 김에 아주 풍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에는 후코잔틴이란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후코잔틴은 해조류의 끈적끈적한 부분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최근 일본의 연구진들이 후코잔틴이 바로 강력한 항당뇨 효과를 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과 김에는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분이 장내에서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여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또한 콩나물과 김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하면 소고기를 떠올리지만 사실 김은 소고기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함량 비교를 해보면 소고기는 100g당 20g인데 반해 김은 100g당 36g으로 거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콩나물과 김으로 반찬을 만들어 드시면 당뇨에 좋은 성분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을 듬뿍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콩나물과 김으로 콩나물 김무침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콩나물 300g을 스팀으로 쪄주세요. 그리고 김 5장을 마른 팬에 살짝 구운 후 비닐팩에 넣고 잘 부수어주세요. 콩나물을 넣고 고춧가루 1스푼, 액젓 1스푼, 소금 1꼬집과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대파 1스푼과 통깨 1스푼, 참기름 1스푼을 넣어 잘 버무려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나물 무침에 부수어 놓은 김을 넣고 잘 버무려주면 맛과 영양이 풍부한 콩나물 김무침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콩나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콩나물 밥으로 드시는 것인데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의 부족으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되고 이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도둑으로도 불려지는데요.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을 잘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콩나물을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 바로 콩나물의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콩나물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어드는 중년 이후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인데요. 콩나물 속 핵심 성분인 이소플라본 성분이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파골세포의 활동은 억제하고 반대로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는 활성화시켜 골밀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뼈에 좋은 콩나물은 콩나물 밥으로 드시게 되면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콩나물은 이렇게나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단지 콩나물은 찬성질 때문에 아무래도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저체온증인 분들은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침과 국으로 자주 드시는 콩나물과 그 효능, 그리고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궁합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배와 함께 드시는 것, 부추와 함께 드시는 것, 그리고 김과 함께 드시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갱년기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콩나물밥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은 머리, 줄기, 뿌리 모두 효능이 다르니 어느 한 부위를 버리지 마시고 모두 드시는 게 좋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몸에 좋은 콩나물을 좋은 궁합의 음식들과 함께 드시고 건강을 챙기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마인드 파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